빠진다고 단거 자꾸 먹으면 안 되는데. 새콤달콤님이 하나 다 클리어하고 안 먹어버리고 이렇게 쓰레기가 나왔고, 이따 이거 몸 좀 괜찮아지면 버릴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먹을 건데. 까나초코미. 이게 단 걸 많이 먹네. 담배 피는 사람 같지 않아요? 아, 단 거 땡겨요. 막 먹고, 빼빼로도 주워 먹고. 울면은 살 빠진대요, 여러분. 나 많이 웃으니까 살 많이 빠졌겠지. 근데 아니야. 맛있다, 그래도. 눈물에 달콤한. 오늘은 또 어떤 거지 같은 일이 펼쳐질까요? 벌써 월요일 다 와갔는데. 주말에 맘 편히 모신 것 같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원래 8시쯤 일어나고 막 7시쯤, 아니 8시간은 지각이구나. 7시쯤 일어나서 준비 1시하고 1시간 동안 해서 나가는 편인데, 오늘은 1시간 일찍 머리 깎고 컴퓨터 남은 거 먹고 바로 아침에 나가서 합니다. 좀 누워있다가 아침에 조금 시끄러워. 소리 더 있어. 시끄러워. 시끄러워. 그럼 오늘 리뷰할 거는 아직 불키고 또 끓이면 끓이면 리뷰할 건 저번에 생각했던 수요일에 좀 정원물입니다. 그런 편에 내가 한계일이라 그런 생소증을 끓이고 싶더라고요. 생각했거든. 아 근데 이렇게 될 것 같아서 아 꺼져라지 됐다. 계란들기, 물뿌리개, 건목에 가위, 트레이, 식물부, 그리고 사비 이렇게 넣을게요. 2,000원입니다. 가서 뜯어볼게요. 이건 진짜 뜯어봐요. 아, 안 뜯어. 가위를 찢어보고. 뜯어본 다음에 그 찢어버리고. 제 영상을 보는 사람이 아직도 많은 사람이 있다니. 너무 건들리거든. 가위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들어가. 됐다. 혼자 이렇게 찢어놓고 한건 오기치소품으로 달려고 썼던 겁니다. 짜잔. 짜잔. 이거 뽑혀버렸어. 이거 스티커 어떻게 떼내니? 이랬는데 보니까 뜯어버렸어. 여러분들은 밑에서 이 부분을 뜯어보시는 게 어떨까요? 저처럼 뜯다가 부러지지 마세요. 다시 이거는 장식처럼 꽂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꽂으면 되고, 잠궈놨다가 풀었다가 이런 놀이인 것 같아요. 용도가 놀이 아니라 용도. 열어볼게요. 한 손이라 힘들게 연결해서 잠시만요. 보통은 이게 잠그는 거잖아요. 근데 먼저 이게 열리는 거네요. 그런지 팔찌를 판매할 때 맞춰있더라고요. 리본이 이렇게 돼있더라고요. 안 열리잖아요. 아 아닌가 아니야? 열리네? 그래도 열리는데? 그냥 원래 고정과 잠금이 안 되는 화면 편의자리로 그러면 쓰시피는 버리고 짜라잔짠짠. 근데 왜 찍기 불편하긴 한데 분무기 은근 귀여운데 딱딱해요. 으잉이 진짜로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퀄리티가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인형 소품이니까. 그리고 해바라기 이게 제일 귀여운 것 같아. 분리도 되는 것 같거든요. 우와 분리가 또 될 수 있는 장난감을 저는 귀엽다고 생각을 해서 만족스럽고 더 해지도 나쁘지 않아요. 생각보다 디테일해. 집에 입을 물 처음이에요. 자다 일어나가지고 물뿌리개 물도 담을 수 있어요. 진짜로 나오는 것 같거든요. 구멍까지 있어서. 요새 장난감은 디테일이 좀 좋은데요. 또 따가운 장인장 ASMR도 될 것 같아요. 좋은 소리가 나는데 잘 쉽게 잘 뽑히는 단점이 조금
그래도 보내면 되는 게 어딥니까? 청소기를 여기다 꺼내보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둬야겠어요. 장난감, 트레이. 이 빈손은 여기다 빼놨습니다. 아, 어제 두 개 정도 더 만든 것도 있어요. 한 개는 안 돼요. 둘이는 안 보여요. 옆에 있어서 어떻게. 이런 거는 다이어리도 붙이고 해야 되는데 귀찮아. 이거는 뭘까요? 아, 밑에 분 책상 같은 다이어리 붙이는 건가? 근데 이거도 사실 반에서 산 건데, 이게 너무 귀엽지 않아요? 해바라기랑 같이? 귀여워. 이거. 이제 밭 갈 때 쓰는 건가 봐요. 되게 두꺼운데 손잡이가 잡으라고 애기들 만드는 건데. 이거는 뭔지 모르겠어. 관을 가는 건가? 갱이 만드는 건가? 쓰레기들고. 근데 얘는 진짜 조립하라고 있는 건가? 비나분이 있네요. 그리고 여기도 따로 뽑혀있어. 뭐지? 직접 심으라고 만드는 건가? 안 닿던데. 끝에 부분이랑 안 닿아. 여러분, 보니까 일단 책상 나무 다리는 조리 맞았고, 얘도 뭔가 흙 부분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끼우는 게 맞았어. 비나보네. 직접 꽂으라고. 내일 고정시키는 게 없는데, 이거는 화분 밑에 고정시키는 게 따로 없는데, 이 구멍은 뭘까요, 대체? 그리고 가위가 엄청 디테일해요. 이 마지막 부분인데, 이게 안 벌어질 줄 알았는데 벌어져. 완전 디테일 장난 아니지 않아요? 난 많이 만족한다. 근데 이건 대체 어디다 쓰는가? 아시는 분 댓글 달아주세요. 아니면 진짜 사려고 오셔야 될 것 같은데? 하나밖에 안 남은 거라 살까 말까 다 산 건데 나름 진짜 마음에 들고 기타에도 장난이 아니라 좋아요. 정원놀이 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딱 좋은 장난감. 이 케이스는 고정이 안 되는 게 조금 아쉽지만 제가 나 인형 만들자 할 때 바늘 같은 거 담아놓으면 좀 위험할려나? 근데 이 인형은 집으로 써도 될 것 같아요. 다른 인형은 집어넣고 인형의 집도 딱 좋은 사이즈의 미니 사이즈랑 색깔이 마음에 안 들면 도색하면 되니까 나쁘지 않게 퀄리티 있게 잘 보면 한 것 같다. 이렇게 오늘도 오늘 리뷰 영상을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짧지만 아침이라 또 출근을 해야 되는 사람으로서 빨리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탕수육도 먹고 맛있게 먹으면서 회사에 출근을 하겠습니다. 아, 몸이 아파서 콧물이 나오네. 이놈의 생긴 그냥.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아침에 인형을 만들 거라 보면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따로 영상을 빼놔야겠어요. 리뷰랑 브이로그랑 보시기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안녕.